그렇지. 약해 약해 안 해. 약해. 몸이 약한 건 아니고 약한 모습이 나. 그러지. 그 후발은 뜨겠지. 아가 다르 뭐가 다르게 말해. 약한 이렇게. 그런 것은 서로 말이요. 약한 이런 것은 약해 약해 우리. 야간 모습 예지 없었어요. 야간 모습. 나는 감히 이렇게 내가 모르니까 이러니까 그렇지 은큼하다 그러고 우멍시럽다 우멍시럽 우멍이야 우멍이야 이렇게 자기도 알아 우멍 그런 거 우멍시럽다 그래 음흉하고 틀려 우멍하고 음흉은 어딘지 모르게 진짜 막 은큼하다 은큼하다고 음흉시럽다고도 하고 점을 조금 이렇게 음해하려는 의지가 있는 그렇지 음흉하고 틀려 음뭉이야 싹 알고 있으면서 안 한 그렇지 그런 것이 그러니까 앙큼 응큼 그 엉큼 그다음에 음웅 또이 그런 뜻이야 우멍 우멍 우멍시럽게 이러고 또 음웅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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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멍시럽게 이렇게 하고 아이고 하여튼 전라도 말은 너무나도 많네 말 그지라 말 뜻이 다 틀려 약간 징해 그렇다고 멋있어요 아, 멋있어 멋있죠, 알긴 아는구만 아세해 가세해 다시 볼까?
바닥에서 춤을 추며 여기서 뒤에서 돌아보세. 여기서 좀 문구적되고 뒤로 밀리거나 박자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렇게 하더라도 춤을 추며가 세 번째 호흡에서 팍 떨어지면은 되는 거예요. 선남선녀의 쪽에는 우리의 마음을 논일던 곳 우리들 도전을 거의 동백을 따다 돌아보세. 춤을 추며 돌아보세. 선남선녀 시작. 선남선녀의 정에는 우리 마을로 일던 곳 우리들 도전을 거의 동백을 따다 춤을 추며 돌아보세. 좋네 즐겁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다
그건 알아서 숨 넘어가고 있어. 알아서 쉬어. 숨 넘어가고 있어. 알아서 쉬어. 알아서 쉬어요. 알아서 숨 쉬래요. 도둑 좀 살살 쉬어가면서 알아서 쉬어. 금강산 인자이 얼렁이 쉬드락뚝딱. 우리 회장님 것이 금강산이기 때문에 쉬래. 한 번이라도 안 부르면 안 돼야. 막 불러야 해요 금강산. 바로 앞쪽이야. 이 동백타령 세마치는 세마치하고 그거는 세마치. 저기 설세고 와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고 섬세하게 거기를 이 세마치 그 이거 가세 그 동백타령 왜냐면 우리 서희님이 거기를 이렇게 이 세 분이서 멋지게 해야 된 게 서희님이 과연 서희 언개 서희님이요. 아 그러네. 원래 그 세세 서희래 했었거든. 과연 서희 딱 어울려. 근데 이걸 전절을 다 세셔는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한 대목씩. 한 대목씩 하면은 또 가세 가세 하면서도 하고 또 하나 나와서 또 오고. 그러니까 하나 또는 그러니까 따로 또는 같이 그렇게 하는 거야. 따로 또는 같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그때 하도록요. 그래 편하게 하지 그냥 셋이 줄기차게 두개더 아니야 그냥 모두를 두개더 하면 안 돼. 따로 또는 같이 여잔 말이야. 금강산 회장님 정신 바짝 차리고 금강시장 금강산 금강 철경이더냐 경치가 좋아서 금강이더냐 얼굴 맞아 비단이요 얼굴 짝이마다 구슬이니 구름도원이 노래만
한 부르게라. 예라서라 그리를 마라. 슬픈 노래는 다 집어치우고 경직 좋은 금강산에서 즐거운 노래 불러보세. 흥겨운 노래나 불러보세. 이것을 다 집어치우고 이러면서 하면 어머 나만 동물해? 너무 과격하지 않나? 이렇게 다 집어치우고 이러면서 노래를 그러면 어머 이 남한 동무들 너무 과격하다 막 이렇게 할 거야. 이제 알았나? 우리 이거 과격하다 이렇게 해서 왠지 선생님은 딱 어울린 것 같아요. 어 그래요? 한 번 더 할까? 왜냐면 이 금강산 타령을 한 번 더 해왔어. 금강산 타령 나 처음 알아보고 그런데 회장님한테 너무 어울려. 우리 회장님 애국자. 이거는 애국자가 아니라 패트리어트 논단이. 무엇이 논단이요? 아 경순왕 아들이 얼마나 애국자야. 해봅시다. 또 한 번 더요. 우리 회장님한테 딱 어울려. 내출을 하잖아요. 우리 이제 저기 삼양님 오늘은 배가 아픈 께로 안 하지만은 이제 사랑가동 해왔고 설세고 삼양님 몸조리 잘 해갖고 배 싹 나서갖고 있죠. 설 때 뭐 음식 많이 장만하지 말고 좀 푹 쉬셔요. 많이 해야 돼요 첫째. 그래요? 제사 지내요. 장남. 네, 이걸 열심히 배웠어요. 처음 제사 지내요. 어떻게요? 만면으시구나. 그래도 일 안 해요. 배달의 민족 나 요새 배달 기사. 배달의 민족인데 배달 아는지 그쪽은. 동서들이 다 해줘요. 동서들이 다 해줘요. 저는 상만 차려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셔. 자 금강산. 금강시다. 금강산. 금강. 절경이더냐 경치가 좋아서 금강이더냐 얼굴마다 비단이 얼굴저기마다 구슬이니 무릉도원이 슬퍼 앞산에 간저 기척도 뒷산에 간저 기척도 슬픈 노래만 부르고 있으니 너의 곡절을 말하여라. 사랑 사랑 사랑이 그 사랑을 못 잊어 슬픈 노래만 부르래라. 예라서다 그리를 말아 슬픈 노래는 다 집어
청장님이 회장님하고 짝 한번 해야 되거든. 여기 청장님하고 짝 해서 그거 해주고 자기 거 해라. 회장님하고 같이 해. 회장님 이렇게 해봐. 소리 누님도 틀 잡힌 거. 잠깐만, 잠깐. 여기는 잘하는 양반이니까 여기는 그렇게 막 포함해서 하지 마라. 포함을 넣지 마, 포함을 넣지 마. 여기는 독창 못지요. 여기는 딱 이렇게 이제 있잖아. 그러면 회장님이 청청일 때 딱 나와. 나와서 이따가 이렇게 저 호랑가를 살짝 또 거들어. 그렇고 뭐, 아니 그게 줄을 아니까 메인하고 서포팅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금가산을 때 우리 청청이가 보니까 목이 쌕쌕하니까 겁나게 떠질 때 이쁜 거야. 그러니까 그 거기서 떠질 때 옆에서 막 나가서 서포팅 없어 막 떠질러. 그래 같이 해. 어머 너무 괜찮다. 그러니까 메인 여기가 메인 할 때 서포팅 여기가 저기 메인 할 때 여기가 서포트를 해줘. 응? 해갖고 서포트를 해줘. 아 괜찮다. 같이 놀시다. 그리고 누구든지 좀 자신 있으면 짝지를 하나 구해갖고 그 짝지가 자기를 조금만 이렇게 저기 이렇게 해주라 이거야. 약간만 이렇게 해주고 주로 자기가 하고 또 거기 가서 또 품앗이야. 또 거기 설 때는 또 거기가 등장을 해갖고 살짝 밑받침을 해주라 이 말이야. 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슬기롭게 잘 오고 이쁜 무다가 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회장님 끝냅시다. 자 공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복 같이 똑같은 거 입어 봐. 무엇을 아 또 빌려 입어 빌려 입어. 자기야 서포트 해줄 때는 저기 비슷해야 돼. 옷이 또 저기랑 그게 둘이는 깔맞춤을 했었다.